정의군 카이입니다. 제가 이 Y6 되게 특이한 기체죠. 모터가 6개 달려있고 모양은 이렇게 T자형 또는 Y자형처럼 생겨서 Y6 기체 리뷰를 몇 번 한 3편 정도 했었는데요. O4 에어 유닛에 왜 적당한지 그거 한번 설명드려보고 이게 이제 롱레인지 기체로 나온 거거든요. HGLRC의 레콘의 Y6라는 모델로 나온 건데요. 이걸로다가 롱레인지 테스트한 영상을 이어서 한번 편집해 봤습니다. 이걸로다가 한 5km를 한번 보내봤는데요. O4를 장착해서 그것도 한번 이어서 편집을 해봤습니다. 이 O4 에어 유닛이 카메라가 굉장히 크잖아요. 보시면 O3는 카메라가 요 폭은 O4나 O3나 폭은 동일하게 딱 설계가 됐는데 요 앞뒤가 카메라 전면부에서 뒷면부까지의 길이가 O3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O4가 깁니다. 이 Y6는 제가 여기 O3 장착해서도 날려봤지만 O4 카메라가 희한하게 딱 맞아 들어갑니다. 보시면은 마운트가 유니버셜 마운트로 돼 있어가지고 요거에 맞게 구멍만 뚫어주면 되거든요. 카메라가 쏙 들어가고요. 그 옆에 마운트하는 나사도 맞춰서 요게 뚫어만 주면 되니까 요기를 제가 뚫어 놓은 거고요. 맞춰서 들어갔습니다. 완전히 고정이 됐고요. 이렇게 카메라 고정시키기가 굉장히 좋다. 이게 장점이고요. O4 프로의 그 장착은 사실 굉장히 좀 좋게 잘 돼 있죠. 왜냐면은 마운트가 20x20, 25.5x25.5 두 개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마운트는 편하게 했습니다. 이거는 20x20 마운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장착을 하면은 이게 딱 들어가고요. 그리고 안테나 마운트가 사실 좀 문제인데 제가 요거 처음에 요 리뷰할 때 제가 이거를 아날로그를 구매를 해가지고 제가 O3로 장착을 했잖아요. 그래서 아날로그 기체에는 요게 안테나가 하나짜리로 와가지고 하나만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요 O4 프로에 O3 안테나를 장착해서 한번 날려봤는데 아 그러니까 확실히 그 거리가 안 나오더라고요. O4 프로의 순정인 요 두 개의 안테나짜리 요거로다가 장착을 하기 위해서 요거를 3D 프린트를 했습니다. 근데 이거 보니까 원래 이 제품의 O3 버전은 요거 안테나 두 개짜리로다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안테나 두 개짜리 출력물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쨌든 저는 아날로그 버전으로 샀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그 띵커패드로 대충 그려가지고 이렇게 장착을 했고요. 요 파일은 제가 어떻게 공유할지는 모르겠는데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말씀 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안테나 장착할 수 있게 딱 돼 있고 그 ELRS도 베타 FPV의 트루 다이버시티 퍼지로 바꿨고요. 이렇게 해서 세팅을 다 했습니다. O4 프로 에어유닛 프로의 카메라는 여기에 싹 들어가 가지고 요거 하나로다가 고정을 시켰습니다. 이렇게 뜨면 안 움직여요. 아주 단단히 잘 고정이 됐습니다. 이 GPS도 요거 미니 GPS라 약간 염려를 했는데 실제로 날려보니까 GPS도 많이 잘 잡혀가지고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. 제가 이 기체 그 첫 비행하면서 요 1400 요 리튬 폴리머 배터리로다가 한 요걸로다가도 그때 한 12분 정도 날았나? 요 정도 나는 거 굉장히 오래 난다는 거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역시 이런 롱레인지 기체는 리튬 이온이죠. 이 리튬 이온 배터리 요게 원래 들어있는 스트랩으로는 좀 안 맞고요. 제가 좀 더 큰 스트랩으로 변경을 했는데 요거를 끼우면 딱 맞습니다. 넣어주면 딱 요렇게 맞습니다. 요렇게 해서 비행을 하면 되고요. 요렇게 비행을 했더니만 얼마 정도 나오냐면은 한 리튬 이온 배터리이기 때문에 2.8V까지는 날려도 괜찮거든요. 근데 거리를 한 19km 정도 총 거리 이동 거리 19km 정도가 나왔고요. 그 비행 시간은 한 15분 30초 요 정도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편도로는 5km까지 보내봤고요. 그 정도까지 테스트 해봤습니다. 신호나 이런 상태만 된다면은 편도로 한 9km 정도까지는 갔다 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
요걸로다가 비행하는 영상 이어서 한번 편집해 보겠습니다. 수요 지점은 저기 보이는 저 대다물도. 대다물도가 여기서 한 5.2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. 저까지 가는 거를 한번 목표로 해보겠습니다. 너무 무리하지 않고 가다가 좀안 되겠다 싶으면 돌려오겠습니다.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. 예, 4.17V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. 4V. 2.5km 갔고요. 한 84km/h의 속도가 나오고 있고요. 이제 3km에 도달했습니다. 여기서도 신호가 안 좋아지네요. 3.8km에서 신호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고도를 올리겠습니다. 고도 올리니까 괜찮아졌고, 헤르츠 주파수 대역을 쓰니까 메가비피에스가 35가 나와도 빨간색이 뜨네요. 예, 이제 5km를 도달해서 돌려오겠습니다. 또 돌려올 때가 중요하죠. 돌려올 때. 조종신호는 500메가와트밖에 안 나오니까 잘 잡히고 있고요. 아, 돌리니까 확실히 속도가 너무 안 난다. 바람이 불어서. 지금은 3.57V 정도 되고요. 그러니까 레콘 Y6가 롱레인지 최적이네. 야, 이거 레콘 Y6 진짜 대박이다. 너무 마음에 듭니다. 완전 오4를 위해서 나온 기체 같아요. 예, 지금 4.47V 나오는데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. 영상 신호도 아주 안정적이고요. 40, 50Mbps까지 나오니까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제일 문제가 제 손가락이네요. 진짜 너무 춥다. 손가락 오는 것 같아.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이게 바닷물인데 바닷물도 얼어 있거든요. 야, 이 추운 날씨에 저는 또 이걸 테스트 해보겠다고. 이제 2.6km 왔고요. 근데 바람이 부니까 확실히 기체에 흔들림이 있네요. 기체 흔들림이 꽤 있네요. 여유인데? 3.646? 아주 여유있는. 그럼 조금 속도를 내볼까? 아, 속도 내니까 전압강하가 확 오네요. 안 되겠다. 어쨌든 3.34V 상태 좋고요. 이는 4000mAh짜리 배터리인데 이렇게 멀리 보낼 수가 있습니다. 너무 좋다. 이거 보세요. 와, 아, 이게 얼음이 아니라 소금인가? 그럴 수도 있겠다. 저 이게 얼음이라고 생각했는데, 생각해보니까 소금일 수 있겠다. 다 왔습니다, 이제. 이야, 훨씬 배터리가 많이 남네.
영상미가 있는데 이게 얼음인지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배터리 요거는 한 2.8V 될 때까지 한번 얘가 몇 킬로나 나나 한번 지금 총 12킬로 날았거든요.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. 여기가 미단시티니까 미단시티 아마 FPV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여기 그 FPV 드론 날리러 많이들 오시는 그 공간입니다. 저기죠? 여기 저도 한번 몇 번 와서 날렸었는데 항상 여기 보면 사람이 있어요. 오늘은 없나? 오늘은 아무도 없다. 야 미단시티 아무도 없다니 놀라운데? 아직도 3.2V네. 이건 도대체 언제까지 날릴 수 있는가? 내 손가락이 추운데. 아씨, 손가락 얼겠다. 얘 Y6 진짜 대박이다. 지금 4000mAh짜리 리튬 이온으로 날리고 있는데요. 계속 날려보겠습니다. 야, 멋있다. 이렇게 날리고 있으면 되게 이거 경치 샷 잘 나올 것 같은데. 바짝 붙어서 속도가 안 난다. 속도가 바람이 저쪽에서 불고 있나 보다. 저쪽이 경치가 더 멋있긴 한데 이 뷰가 멋있죠. 이 뷰가 멋있긴 한데 속도가 안 나네요. 저기가 강화도인가? 강화도인 것 같습니다. 이게 약간 현실감이 없어. 이게 얼마나 땅바닥에 제가 기체가 가까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. 아 드디어 2.8, 2.9V. 아 이제 손가락 너무 시려. 2.83V까지 떨어졌습니다. 2.80V까지 제가 최대한 날려보겠습니다. 어 추워. 아 손가락 너무 차가워. 아 손가락 너무 시려. 2.85V야 아 됐다. 이제 2.8V 밑으로 확실히 내려온 것 같습니다. 한 15분, 16분 정도 비행을 한 것 같고요. 그리고 비행 거리는 거의 20km에 육박하네요. 19.3km를 비행 거리를 했고요. 왕복 최대 거리는 5km까지 갔었습니다. 아 어째 내가 되게 춥다 했더니만 나 이제 그늘이었구나. 어째 햇볕에 있으면 그나마 좀 난데 너무 추웠어. 야 너무 추웠습니다. 너무 추웠어. 16분 30초 날렸고 116km가 최대 속도였고요. 어찌 왜 이렇게 춥나 했더니 이게 딱 저 타월로 나가 그늘이 된 데 딱 제가 있었던 게 제가 따뜻한 데 날리려고 딱 햇볕에 딱 자리를 잡고 날렸는데 어떻게 딱 그늘로 가가지고. 근데 이게 딱 최대 단점이 이건 것 같아요. 착륙할 때
이 배터리로 다 착륙을 하는데 리튬 이온 배터리가 되게 충격에 약하거든요. 그게 좀 착륙할 때 진짜 조심조심 착륙을 해야 된다는 점. 어쨌든 놀랍다. 뭐 5km 정도는 가뿐하게 날아주는. 바람에도 더 약 잘 버티고 괜찮았습니다. 오늘 날씨가 추운데 배터리도 별로 안 뜨고. 와,